쿠션의 어떤 경기력 자체를 많이 끌어올렸네요. 그렇습니다. 자, 마음 놓고 옆돌리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김보미 선수가 고민을 많이 하네요. 자, 앞선 이닝 두 선수 모두 공타 이닝을 기록을 했고 현재 13대 11 수롱 피아비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게 변형을 시켜서 지금 뒤돌려치기 길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경기 번호 15가 아, 굉장히 좋은 감각을 갖고 있네요. 네. 저런 것도 감각적으로 처리했다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차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도 좋아요. 네. 일단 당점을 아주 잘 쓰는 선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 움직이는 형태가 3쿠션에서 4쿠션으로 진행이 될 때 공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면 이 선수가 회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거든요. 네. 뭐 거의 남자 선수들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회전을 잘 쓰고 있습니다. 김보미 2점. 자, 13대 13 동점을 만드는 김보미. 네, 좀 성급했죠. 쉬운 공에서 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뭐 경기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보미 선수는 늘 본인이 펼쳤던 경기는 이렇게 이제 그 방송으로 나가는 경기는 자꾸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야 되겠죠. 자, 빨간 볼을 잡은 상태. 경기 번호 16번. 아, 네. 청주연아, 우미영. 청주연아, 우미영. 지금 컨트롤 하려고는 했었는데 그래도 늘 안 됐습니다. 홍명정 8번 테이블입니다. 이제 공을 지금 뭐 여자 선수들 경우에서 0.5에서 0.6, 7, 8, 9 에버리지 1점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찌 보면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공을 잘 알게 되면 스트로크를 좀 게을리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스트로크는 항상 마무리를 꼼꼼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데 어떤 내용을 알게 되고 효과를 내가 만들 줄 알게 되면 그 끝을 흐지부지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지금 오늘 경기에서 피아비 선수에게 약간 그런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피아비 선수도 예전처럼 항상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그 스트로크 연습을 하면서 신경 썼던 부분들 그 부분을 이제 끝까지 유지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정말 세련된 모습은 단계가 올라가면 저절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15대 13 김보미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짧게 돌리기 위해서 코너를 공략했지만 김보미 선수가 스트로크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저 공이 코너로 오지 못한다는 사실. 저 두께에서도 충분히 돌 수 있고 짧게 갈 수 있는데 지금처럼 강한 스트로크를 하려면 지금보다 더 두껍게 쳐야 되죠. 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씩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번호 15가 파란 장수정 파란 장수정 피아비 메카 지현주 메카 지현주 쳐서 5번 테이블입니다. 네, 득점 해냈습니다. 입장식 기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슬아슬했어요. 지금 오늘 계속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좋은 경기를 펼치고는 있습니다만 피아비 선수의 큐 뒤쪽이 조금 들려 있는 경우가 있어서 네. 지금 같은 공을 칠 때도 그리고 이전에 실수하는 장면이 나올 때도 약간의 두께 실수에서 실수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큐 뒤쪽이 좀 들려있기 때문에 회전을 많이 쓰게 될 때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득점 됐습니다. 네.
지금도 보면 그냥 끌어놔버리면 짧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껍게 치고 밀리지 않도록 하단 당점을 쓰는데 적절히 또 힘을 빼주면서 코너 쪽으로 밀려 들어가게 하는 그런 요령도 스롬피아비 선수가 실수하지 않고 또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참 잘하는 선수예요. 블랙을 먼저 빼내버리고 3연속 득점 선정. 네. 확실하게 죽여치는 모습이죠. 뒤로 빠질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포지션이 아주 좋아졌는데요. 주부터 뒤쪽으로 공략을 했죠. 5 쿠션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네, 내공과 흰공이 서 있는 그 모양 자체가 직접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뒤로 공략을 하는 네. 또 그런 요령도 아주 좋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한 거죠. 그렇죠. 네. 무리하게 길게 서 있는 공을 짧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무난한 그런 뒤돌려치기인데요. 오, 이거 놓치네요. 드롬피아. 너무 쉽게 본 거 아닐까요? 마지막 쿠션이 어디쯤이어야지 흰 공을 맞출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봤다면 저렇게 네. 편하게 보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몇 차례 이제 스롬피아비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그 얘기는 이제 발전의 여지가 더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뒤돌려치기. 자, 크게 돌렸습니다. 정상에 있는 그 4대 천왕 선수를 비롯해서 또 국내 남자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공을 치는 모습을 보면 아, 그렇지 안 됐네요. 정말 꼼꼼하게 살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사소한 것까지 다 확인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뒤돌려치기 대회전을 시도했는데 김범희 선수가 아쉽게 득점이 안 됐습니다. 네, 지금 공격은 저 상황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김범희 선수가 잘하는 좀 시원한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키스의 위험이 좀 있어서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뱅크샷 공략. 오, 네, 정확하죠. 선택도 빠르네요. 이런 그 뱅크샷 할 때도 뭐 정확하게 이제 포인트를 잡아내고 그렇죠? 빨리 공략을 하네요. 네. 코너로 향하는 길 그 각을 정확하게 짚어냈죠. 자, 이런 키스도 염두에 두고 한 공격이죠. 네. 아, 좋습니다. 네. 아, 정말 저런 과감함까지. 자, 빨간 불이 하얀 볼을 미는 걸 확실하게 지금 인지를 하면서 궁여지책이 아니라 지금 네. 이 공은 이렇게 치면 된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시도를 했어요. 네. 어떤 공격을 하게 될지 좀 기대가 돼요. 자, 짧게 공략을 했죠. 네, 지금 뭐 파워를 내기 위해서 너무 짧아졌네요. 백스윙을 하고 큐가 앞으로 나갈 때 손목을 아주 가볍게 쓰면서 이 손목 스냅을 이용하는 그런 스트로크 장면이 나왔는데 이 제가 보기에는 뭐 김보미 선수나 또 스롬피아비 선수 또 여자 선수 중에서 파워샷을 잘 구사하는 뭐 이신영 선수라든지 몇 명의 여자 선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네. 스트로크이거든요. 벌써. 네. 뭐 그러니까 지금 국내 정상에 오르고 있는 거겠죠. 지금 갑자기 난조를 보이는데요. 흔들리죠. 경기를 잘 갖춰오다가
좀 선수들이 보면 싫어하는 위치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그 공이 까다롭다기보다는 그 위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 스트로크가 평상시처럼 나가질 못하고 조심스러워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연달아 김보미 선수가 그런 상황 때문에 실수가 나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짧게 보면 잘했네요. 네, 김보미 선수가 지금 두 이닝 공타를 기록할 때 피아비 선수가 연속 도망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건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두 이닝 연속 공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공타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공격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스롱 피아비 선수도 수비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득점이 되지 않아도 김보미 선수는 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네. 나오게 되는데요. 뭐 물론 칠공이 아예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또 공 위치가 오히려 흰 공이 더 테이블의 중앙 쪽으로 나와 있으면 리버스 공격이 쉬운데 지금 또 리버스 공격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에요. 얇게 회전을 이용해서 길게 대회전을 치면 키스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먼 거리에서 또 그렇게 얇은 두께 치기가 쉽지 않고요. 자, 고민을 길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네. 참 잘했는데 그렇죠. 정말 잘한 공이죠. 네. 아, 저게 또 저렇게 빠집니까? 저렇게 기가 막히게 뺐고 회전력도 잘 살렸는데 아쉽네요. 스롱 피아비도 조금 불편하죠. 김보미 선수보다는 좀 유리한 네. 그런 형태의 더블 쿠션 위치입니다. 회전 방향이 더블 쿠션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이거를 네. 테이블이 짧게 나오는 그 현상을 아주 정확하게 이용을 하면서 자, 크게 무리하지 않고 흰 공과 빨간 공의 키스만 빼놓고 돌렸을 때 네. 내 공이 짧은 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공략하는 모습 아 대단합니다. 네, 자신감이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자, 21대 15 결정적인 상황에서 거르지 않고 또 아주 유리하게 경기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칭찬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잘하네요. 두 선수가 오늘 뭐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이 연속 득점. 저도 이제 뭐 여자 선수들의 경기 뭐 빌리지 TV 원년부터 꾸준히 해왔습니다만 오랜만에 좀 눈이 즐거운 여자 선수들의 경기네요. 네. 그 정도로 선수들의 기량이 많이 좋아졌고 자, 스롱 피아비 이 정도 경기력이면 네. 여자 15이닝에 네. 지금 23점 정도면 뭐 웬만한 남자 선수들도 방심하면 쉽지 않은 그런 그렇죠. 상대인 거죠. 눈이 즐겁다는 얘기가 뭐 전혀 이상하지 않죠. 아 그렇습니다. 네. 모양만 만들어 놓으면 쉬운 위치지만. 지금은 피아비 선수가 판단을 좀 잘못한 거 아닌가요? 모양만 만들어진다면 쉬운 일이지만 내 공과 첫 번째 공과의 그 관계, 각도 이루고 있는 관계가 네. 그 모양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두께가 조금만 두꺼워도 그 이 횡단샷의 형태가 잘 나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 차라리 조금 자세가 불편하더라도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대회전을 시도했다면 돌리기만 해도 득점이 그렇죠. 쉬운 그런 네. 위치였는데. 자 이거는 득점 됐습니다. 25점 경기이기 때문에 스롱피아비가 두 점을 남겨두고 있고 김보미 선수는 아직 조금 갈 길이 멀어요. 아직은 남자 선수 수준의 그 풀어치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김보미 선수가 잘 치고 수비를 한두 번 한 차례 성공을 시키면 후반 경기 내용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 김보미 1점. 네. 경기 초반에 뒤로 한번 빠뜨린 기억이 있죠. 네. 남칠 걸 고민을 하면서 컨트롤을 했는데 뭐 이렇게 되면 김보미 선수 물론 이 경기 좀 어려워졌지만 이번 결승전 경기에서 보여줬던 이 짧은 각의 옆돌리기에서 당점을 아래쪽에 낮추고 어떤 큐 감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네. 이걸 조금 더 보완하면 다음 대회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자, 24대 16 스롱피아비가 25점에 한 점만 남겨두고 있네요. 네. 김보미 선수가 실패한 그 다음에 공 위치가 처리하기가 너무 좋은 그런 위치였어요. 스롱피아비 선수가 후구죠? 네, 여기서 뭐 경기가 마무리가 되죠. 그렇게 되면 뒤에 저렇게 공간이 있었군요. 네. 스롱피아비가 잘합니다. 네, 오늘 24점, 17이닝에 24점이면 에버리지도 그렇고 또 몇 차례 좀 아쉬운 장면이 있긴 했지만 스롱피아비가 얼마나 이제 많이 성장해 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볼 수 있었고요. 김보미 선수 24대 17, 자, 7점 차. 지난 포천 대회에서 뭐 정보라 선수라든지 오수정 선수의 활약 때문에 스롱피아비 선수가 본선에 올라가지 못했었는데 이번 대회도 어김없이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보미 선수 역시 뭐 항상 꾸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네. 아쉽네요. 키스를 빼기 위한 두께 설정까지는 좋았습니다만 그 두께가 이렇게 공이 뒤로 끌리는 상황이 나와버렸네요. 25점 단판 승부입니다. 스롱피아비가 마지막 한 점 득점하면 인제오미자베 3쿠션 페스티벌 우승자가 되는데요. 네, 과연 어떤 공을 선택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얇게 처리하려고 하네요. 네, 지금은 너무 경기를 빨리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네. 그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상상을 하면서 자신의 스트로크로 그걸 해결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자, 초구를 친다는 느낌으로 또 경기 초반이라는 생각으로 접해볼 필요가 있죠. 1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만 그게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자 김범수 선수가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자, 문제는 스롱피아비 선수에게 길을 열어주느냐인데, 자, 이 정도면은 그렇죠. 뒤돌리치기가 그렇게 어려운 각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결승전 경기 끝이 났습니다. 25대 17. 자, 스롱피아비가 김보미 선수를 꺾고 우승을 결정지었습니다. 선수 여자고 스롱피아비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18이닝 만에 25점을 기록하는 스롱피아비 선수. 네.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승전 경기를 자 보내드렸는데요. 뭐 우승자, 준우승자 그리고 3, 4위 선수들이 트로피를 받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2018 인제 어미잡의 3쿠션 페스티벌 여자 결승전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김규식 해설위원, 전 캐스터 박찬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Billiards TV, the original.